들어가서 전번에 선생님이 5호 하라고 했는데 이거 공부해봤어? 별로 안 했어. 에헤 보자. 재우 공부 안한 티가 나네. 하나도 안 했네. 그렇지? 선생님이 공부했는 재우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떡하지? 오케이. 공부 안 했는데 얼마나 할까? 한번 볼까? 자, 이거 전번에 배웠는데 어떤 소리가 나지? 그럼 글자 이름부터 얘기해줄까? 오케이, 하나씩 글자 이름 얘기해주세요. H-O. 그다음 H, E, A, 아, 뭐, 얘가 A란 말이야? 자, A는, 글자가 모르겠네. A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둘다 A예요. 이거 A입니다. A. 얘는 M, H, A, M이죠. H, A, M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난다고 전번에 책에서 오늘도 배우고 있고. 응? 배웠는데 이거 뭐 어떤 소리 나던가요? 오케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안 되는데 다 배운 건데. 하염, 하염. 햄. 자, 그래서 H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H가 소리 냅니다. 히읗 소리. 자, 그리고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전번에 가르쳤는데요.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뭐였더라? 한번 가르쳐서 기억 안 나죠, 그쵸? 선생님이 7번까지 가르쳐줘요. 그때까지 재우가 익혀야 돼.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얘 이름이 A잖아. 그다음 대표 소리 두 개가 있는데 A, 에, 아. 힘 빠졌어. 그렇게 세게 소리 내면 안 돼. 힘 빠졌는데. 이러면 안 돼. A, 에, 아, A는 뭐? 에? A는 뭐? A, 에, 아, A는 뭐? A, 에, 아, 그렇게 천천히 해갖고 안 익혀져. A, 에, 아, 뭐라고요? 오케이.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A가. 이네 가지 소리 중에 무슨 소리 내기로 했대? 애가 되기로 했죠. 그 다음 이 글자 이름이 뭐였죠? M. 글자 이름이 M이니까 소리는 뭐 갖고 있다? M.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 Ham.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재우야? 배웠잖아 그치? 못 읽으면 어떡해. 그래 안 그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운 것 같은데, 글자 이름부터 불러줄까요? 얘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선생님 전번에도 얘기했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이둘다 같은 글자야. 아래 위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 건 똑같네. 뭐죠? P야? P는 이렇게 생겼는데. Q는 이렇게 생겼고, 구처럼 생겼고. Q는 이게 Q라고 이게 Q가 선생님이 이렇게 안 썼잖아 이렇게 썼잖아 이 글자 이름 몰라요? 에 아직 모르는 글자 있으면 어떡해 선생님이 오늘도 숙제를 두개줄 건데요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 시간 나니까 하나는 전문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하나는 좀 달라 알겠어요? 알겠죠? 네, 이제 알파벳 빨리 떼버립시다. 그러면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알파벳 익힘반 들어가서는 알파벳 익힘 학습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바빴어요? 오케이. 자, 이 글자 이름은 G입니다. G. G. 자, 그리고 G가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다고 선생님이 전번에 지난 시간에 봐주셨는데요. 뭐였더라? 그렇죠. 한번 가르쳐줘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몇 번까지 가르쳐준다고? 7번까지. 그 안에 익혀야 돼. G는
쥐 같다 했어. 그쥐 같은 쥐 이랬어. 쥐는 뭐? 그쥐 같은 쥐. 쥐는 뭐? 그 쥐. 근데 이 글자 이름이 쥐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 글자를 보면 이게 쥐구나를 알아야지 쥐가 그쥐 소리 갖고 있다. 그래서 쥐는 여기서는 그가 됐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를 가르쳐 줄 거야.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그래서 유는 뭐? 유, 우, 어. A는 뭐? A는 A, 에, 아, 어. A는 뭐? U는 뭐? U, 우, 어. U, 우, 어. U, 우, 어. U, 우, 어. A, 에, 아, 어. A, 에, 아, 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U는 힘이 빠졌어. 그 다음, M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무슨 소리 했는지 가르쳐줬는데. M, 글자 이름이 뭐니까? M이니까 무슨 소리 낸다고? 미음 소리. 합치면 뭐가 됐어요? 이거 합치면 무슨 소리 되겠어? 이게 무슨 소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Gum. Gum이죠, gum. 그, 어, gum. 됐습니까? 오케이. Gum. gum이죠. 얘 뭐였더라? 펜. 하염. 얘는? gum. Gum. 자, 그다음 글자 이름 불러주세요. 뭐라고? 네, 뭐라고? I. 그다음 U? U하고 N하고 헷갈리니? 유고 N입니다. N. 그다음 얘는 K. INK네. INK. 자, 이거 아까 전에 못 보고 이렇게 있던데 이거 어떤 수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 건가요? 뭐라고? 그렇지, 잉크. 뭐라고요? 잉크. 자, 아이가 내는 소리 가르쳐 줄 거야. 자, 아이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소리 갖고 있는 애들 먼저 소개시켜 주면 짜증나는 애들이야, 사실은. 소리가 여러 개라서. 자, 여러 개 소리 갖고 있는 대표적인 애들은 A, E, I, O, U. 얘들이 소리 여러 개 갖고 있어. 최소 세 개, 많게는 네 개까지 가지고 있어. 예, 그 중에 하나, I. 자, A는 뭐였죠? A 아까 배웠는데.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에, 아, 어, 그렇지. U도 가르쳐줬는데. 오, 기억하고 있네. U, 오, 어, 두 번만에 알았는데? 예, 근데 다음 시간에 기억 나야 돼. 오케이, 자, I도. 내 이름을 불러, 어? 어? 첫 번째 소리는 다내 이름을 불러줘네, 얘들. 얘 글자 이름 U니까 U 소리 낼수 있고, 나머지 소리는 U, 어. A, 글자 이름이 A니까 A 소리 낼수 있고, 에, 아, 어. 그러면 I도 무슨 소리 낼수 있을까? 내 이름을 불러줘. 얘 글자 이름이 M입니까? I. E, 힘 빠졌어? 그래서 I는 뭐? 네? 이게 에 아닙니다. 이렇게 쓴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달라. 아하고 이야, 아이.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야. 이건 애고 이건 아이야. 아이, 이, 어. 아이는 뭐? 아, 이, 어가 아니고, 아이, 이, 어. 이게 어떻게 아야? 아, 이거 다 써? 이거, 이 이음은 안 쓴다니까, 영어에서는. 어?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아이는 뭐? 자, 여기에 아이는 그래서 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NK는 힘을 합쳐서 잉크 잉크 NK는 뭐? 그래서 얘가 좀 합치면 뭐가 돼요? 잉크. 오케이. 재우가 지금 플래시카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학년이죠, 재우가? 4학년인데 알파벳을 모르고. 아, 그렇지, 안 그래. 3학년이면 이제 알파벳 알아야 되지, 그치? 어? 학교에 친구들 중에 알파벳 다 아는 친구들 있어, 없어? 안 물어봐서 모르지. 친구들한테 너 알파벳 다 알아? 물어봐. 재우도 빨리 다 하자. 알겠습니까? 이 숙제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공부도 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